주실 그 한겨레 신문의 그 협동조합하고 농촌 전문 기자인 김현대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맞었죠?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더 공부하고 쓰자 이러다가는 뭐 세월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쓰면서 또 배우고 그러면 사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바로 여기 오기 전에 협동조합연구소 가서 그 어떤 설명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 거기서도 조금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학계에서도 이게 협동조합하면 사실은 이제 농업 쪽에 출발했다고 봐야 될 건데 소비자 협동조합이 있지만 농업 쪽이 우리가 제일 이제 근절가 이게 넓었죠. 근데 국내에서는 농업 쪽에도 협동조합으로 박사 논문 정통으로 쓴 사람은 한 30년 동안 맥이 끊어졌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구석에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협동조합 공부하겠다 하더라도 그 가르치는 분들도 또 배우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협동조합 잘 굴러가는데도 참 보기 드물거든요. 이게 물건이 보여야지 뭐가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우리가 협동조합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도 없죠. 학교에서 가르친 사람도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참 많이 바뀌었죠. 제가 1년 전에 책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 푸른 지식의 윤미정 대표라고 쓰기로 하면서 이 양반이 됐던 첫 마디가 제목에 협동조합 단어 넣지 말자 그래요. 협동조합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농협이 연상되고 책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 지금 1년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6월 또는 7월 달에 책이 나갈 건데 그 책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그 글자를 앞에 박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책이 더 많이 팔릴 거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게 부밍이 돼가지고 뭐 참신하고 새롭고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히팅됐다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은 이게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출자를 하고 던져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모여서 또 지금까지 하던 거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문화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더 어려운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 만들려고 하다가 뭐 10개 그랬으면 실제로 만드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거고 그 중에서 또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게 또 시행착오가 쌓이고 쌓이면서 조금 만들어져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선 거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저 김호채 저 친구죠. 오랫동안 못 봤지만 언제 봐도 반가운 친구입니다. 그 페이스북 통해서 늘 보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모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모여가 같은 뜻으로 하고 이견이 있을 때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거 이게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어렵죠. 우리 사회에 동업도 잘 못하잖아요. 이 정도 진지하게 꾸준히 해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앞으로 이제
기업이라는 걸 꾸리게 되면은 거기서 그런 게 생길 건데 그걸 또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 정도면 뭐 그 아주 저는 제가 충분히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협동조합이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선진국의 외국 협동조합 그것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떤 협동조합을 할 수 있겠노 그런 정도 이야기로 풀어갈까 합니다. 제가 그 나를 드린 자료에도 했는데 덴마크의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찾아가서 그 수산의 베스트하우젠 우리 교율에서는 그렇게 적더라고요. 그 양반한테 협동조합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가지고 이야기했었더래요.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노 주식회사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영리기업 주식회사 이게 이제 다른 건 다 뿌리고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생산해 파는 기업입니다. 75 개인적으로 이게 저기 이제 인건비로 75유로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한테 25유로 이윤을 남겨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다른 비용 다 제거하면 가장 단순하게 그리면 일반 영리기업의 형태잖아요. 이제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여기는 자본 투자자가 없죠. 협동조합에서는 이쪽 가는 몫이 이제 빵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이를테면 장애인 고용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그러면은 장애인 인건비로 25달러만큼을 25유로만큼을 지불하면 돌리는 겁니다. 똑같이 자전거 시장 가격은 100유로 이거를 뭐 더 고용한다고 해가 더 높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같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그런 건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면서 그걸 경쟁력을 원천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 그림을 응용하면은 협동조합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협동조합은 그 기업에는 스테이크홀더들이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뭐 노동자 또 공급자 슈플라이어 있고 또 소비자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닌 다른 스테이크홀더스가 주인인 이용자 소유 기업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투자자 돈만 내는 투자자 말고 다른 스테이크홀더스들이 주인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 사는 사람도 이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협동조합이 이건 없을 거고, 이쪽으로, 여기 25달러만큼 이쪽으로 가는 거죠. 물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유로만큼 싸지니까. 100유로가 75유로 되겠죠.
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권리입니다. 생산자 협동조합은 이쪽에 이제 여기 농산물 공급하는 농민 협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든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쪽에 이제 공급 가격을 25유로만큼 더 얹어주는 거죠. 여기서 일정액 받던 걸 A라고 받던 걸 A 플러스 25만큼 지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동계 협동조합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한테 75유로 가는 게 100유로 가겠죠. 직접 급여건 아니면 근로조건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협동조합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원가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안 남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윤을 안 남기고 협동조합을 비영리 기업이라는데 여기서 비영리라는 거는 투자자 이 사람들한테 가는 배당 그걸 안 남긴다는 뜻으로 비영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가 경쟁이라는 거는 이윤을 안 남긴다는 거죠. 아까 25유로 이윤만큼을 노동자 인건비를 더 지급하거나 아니면 가격 인하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거나 또는 이제 농산물 구매 가격을 높여가지고 농민들한테 편익을 더 주거나 그런 식으로 스테이크홀더스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면서 기업 자체 이윤을 안 남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가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업 자체가 공익성을 갖게 됩니다. 소비자 구색, 아까 또 농민, 또 노동자, 어떤 급여, 근로조건, 이런 쪽으로 협동조합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이용고 배당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연민기업에서는 출자 배당이잖아요. 출자한 만큼 그에 비례해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이용고 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용한 만큼 그 규모에 따라가지고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 자체도, 결국은 이제 원가 배당하고 맞물려가지고 쓰이는 개념인데, 1차적으로는 이익을 내지 말라라는 게 대원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익을 내지 말고, 아까 이게 소비자건 노동자건 이쪽에 다 돌리라는 거고, 그렇게 하고도 혹 이익이 남는다. 그럴 경우에는 출자한 그 돈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배당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업을 거래한 소비자 같은 이거 많이 이용한 사람, 이용한 정도에 비례해가지고 배당을 하고 또 농산물 공급자 같으면 여기 많이 납품한 그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이거 이용하면 할수록 그 실제로 그 이용한 사람들한테 더 편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좀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이 그림을 그려가 이렇게 했던 게, 저 자신도 이해하기 참 어렵고, 남들이 뭐 기사를 쓰다 보면은 또 결국 물어보는 게 협동조합이 뭐냐.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고, 이 말을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이 설명을 어디 가면 간혹 이용을 합니다. 제가 가장 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유럽 협동조합 제가 조금 이제 둘러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 이태리, 에밀리아 로마냐, 갔더니, 거기서는 시장 간다는 말을
꼽 간다 그러더라고요. 꼽이 이제 이틀이 말한 걸 협동조합인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마트 간다 하듯이 이제 협동조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로 젖어 있습니다. 그 이미 볼로냐 같으면 전체 그 지역 경제의 40%, 또 에밀리아 로마냐주 같으면 30%가 협동조합 기업에서 창출되고 있으니까요.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그리고 스위스 같으면 또 그 재미있는 표현이 걔네들은 뭐 미그로 키즈하고 코프 키즈가 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그로가 제일 큰 협동조합이고 전체 국민이 700만인데 그 중에 200만이 미그로 조합원입니다. 그 코프도 그에 버금가는데 그 두 개 합치면은 그 소매 이마트나 우리 소매시장 있잖아요. 점유율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협동조합 조합원인 셈이죠. 그 어릴 때부터 애들은 엄마 손 잡고 미그로 아니면 코프 그 협동조합 가게에 드나들면서 자라는 겁니다. 걔들이 단순히 그 소매 마트 매장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유소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백화점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보이는 게 은행도 있고 걔들 주위에 보이는 게 코프, 미그로 이 간판이니까 그쪽에서는 미그로 키즈, 코프 키즈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FC 바르셀로나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한 크루이프 아시죠? 그게 그 양반이 이제 유럽 토탈 사크 원조인데 이 양반이 옛날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처음 이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뿌리쳤죠. 프랑코 독재가 독재 지지하는 뒷받침하는 축구팀은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FC 바르셀로나로 갔습니다. 근데 그 FC 바르셀로나 지금까지 이 양반이 이제 바르셀로나 회장을 맡으면서 그쪽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를 보면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업종이 크게 세 개인 것 같아요. 아까 저 미그로하고 코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매업계, 소매시장하고 또 하나가 이제 금융이죠. 네덜란드 라보뱅크라든가 프랑스의 제일 큰 그레디 아그리꼴 같은 데는 협동조합입니다. 둘 다 농업협동조합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농업계죠. 농업 쪽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협동조합인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대형 곡물 메이저들 그런 정도 빼면은 선키스트라든가 뭐 웰치스타 협동조합이잖아요. 근데 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마케팅에서 일반 영리기업 마케팅에서도 고객을 제일 중시하잖아요. 커스터머 satisfaction을 제일 중시하는데 협동조합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고객이 출자자, 주주자, 그런 원천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고객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면서 협동조합이 일반 주식회사 영리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융이 협동조합에 가장 맞는 업종이라고. 예금하는 사람이나 대출받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협동조합은 협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통질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 같은 게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금융은 또 공익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에서 중요한 게 신용평가잖아요. 그 옛날에 조그만하게 시골에서 농업금융으로 아까 라버뱅크나 이런 데들이 시작했는데 왜 그게 일반 은행 이상으로 경쟁력이 있었냐 하면은 그 상호신용보증, 상호보증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린 지금 나쁜 걸로 그 생각을 하는데 협동조합 같으면은 동네에서 동네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 은행 같으면 그 신용평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협동조합은 그 고객, 거래하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이니까 그게 서로 이제 상호보증을 생각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서로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비록 돈은 몇 푼 없지만 저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지역 사회에서 두 명, 세 명 보증을 쓰게 되면 그만큼 확실한 신용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협동조합 신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은행, 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발판 중의 하나였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 안 된 것 중에 제가 자료를 뒤적이고 홈페이지 찾다가 재밌게 발굴한 협동조합이 한두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버거킹입니다. 버거킹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버거킹 중에 일부가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협동조합들이 많더라고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협동조합 그 가맹점들 이 사람들이 동질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오래된 회사인데 1990년대 초에 CEO는 가맹점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신뢰를 확보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신뢰가 확보가 안 됩니다. 가맹점 쪽에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식재료 납품하면서 또 인테리어 뭐 공급하면서 쟤들이 이제 바가지 씌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파리바게트라든가 거기에서 그런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에 제소도 되고 근데 이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CEO가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구매 전담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CEO도, 버거킹 본사도 한 표. 또, 가맹점들도 다 한 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업무만 따로 떼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거뒀는데요. 이 사람들, 저 자료를 보면은 1991년에 그렇게 협동조합을 시작해가지고 1997년까지 그 총 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5천만 달러 그 구매 협동조합 기업에서 잉여금 남긴 거를 5천만 달러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보면은 가맹점 한 곳당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7,000달러 정도 비용 절감 또 배당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더 손에 쥐게 됐다. 이게 아까 단순히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이 가맹점들이 구매 업무에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직접 관여를 하게 되고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비용을 들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구매 업무는 넘겨주면서 그 QC라든가 식재료 스펙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던킨도너츠도 협동조합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이미 1970년에 그보다 20년 앞서가지고 1970년에
그런 국민 협동조합을 생겼습니다. 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원재료, 밀가루, 설탕, 기름 가격이 무지 폭등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맹점들은 전부 아우성이었죠. 그 돌파구로 찾은 게 이제 국민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탄탄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마찬가지로 그런 협동 국내 협동조합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는 협동조합에 적합한 할 수 있는 아주 동질적이잖아요. 같이 협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업종이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협동조합을 할 수 있을 거냐? 그 이태리 볼로냐 갔을 때 참 재밌게 취재를 하다가 이제 좀 덜컥 이제 답답해지는 게, 그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란 사람, 그 양반 인터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하는 말이 문화다. 자기네들은 12세기부터 억압을 받았다든가 뭐 농노 그런 게 없었고 항상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해 왔다. 그 우리 에밀리아 로마냐 사람들은 자유를 숭상한다. 자유를 숭상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 협동조합이 더 발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너들은 이런 걸 이제 깔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협동조합이 발전한 사회는 대부분 선진국인 것 같습니다. 후진국에서 협동조합들이 제법 있는데요. 거기는 관제이거나 조금 비틀린 그런 협동조합이 많고, 제대로 굴러가는 협동조합은 선진국이 많습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 같이 나누는 기업을 끌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이 쉽지 않겠죠. 그 로치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협동조합이 기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만 하나 해드리면은, 그 로버트 오월이 처음 추진했던 협동조합은 실패했잖아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는 그 물품 판매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었습니다. 자기 그 같이 참여하는 그 일테면 조합원들한테 편익을 더 줘야 되니까,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겠어요? 결국 그게 이 조합원들한테는 좋았지만 그 협동조합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파산하게 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로치델 협동조합, 최초의 협동조합이라는 로치델, 거기에서는 물건 판매는 시장 가격으로 합니다. 일반 바가지는 안 씌우되 시장 가격으로 똑같이 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협동조합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연말에 잉여금이 생기면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이용고 배당, 그 방식으로 조합원들한테 나눠줬던 거죠. 조합원들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막 들어와요. 계속 이용하게 되겠죠. 그게 쌓이면서 한 10년 지났을 때는 로치대역이 엄청나게 번창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실천에 옮겼다는 거는 무지무지 혁신적인 겁니다. 제가 여기 협동조합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협동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아이쿱 생겨 있지만 몇 가지 그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상상력으로
상상해서 생각한 겁니다. 우선 재능교육, 지금 뭐 1600일 넘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능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자산이 뭐겠습니까? 교사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재 개발, 뭐 역량 이런 거일 건데요. 거기는 그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진작에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협동조합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능교육이라는 그 회사 투자자들 그 경영진이라고 할까요? 그 투자자들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이 그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전문 경영인을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자기들 중에서 누가 나서가지고 전문 경영인 역량을 스스로 키워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 투자자한테 갈 몫을 이쪽 노동자들의 급여, 근로조건 개선분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어려운 데는 그 자본 집약적인데 자본 투자가 많이 되는 데는 협동조합이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본주의 기업, 자본 그 말 그대로 여기는 자본, 협동조합은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지식이라든가 어떤 노동이라든가 이런 게 중심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게 핵심 자산인 쪽은 협동조합을 하기에 더 적합한 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본 쪽은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기업 평가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모든 게 이제 주식회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밖에 우리는 없었으니까요. 그 일반적인 기업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은 원가 경영입니다. 이익을 적게 내면 적게 낼수록 이익을 내지 않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한테 많은 것을 돌려주면 그게 협동조합이 경영을 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 평가 기준에서는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이나 이런 데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주식 공개를 기본적으로 안 하니까 직접 자금 조달도 또 어렵습니다. 유럽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협동조합 회계 준칙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협동조합의 출자 지분을 거래하는 어떤 주식 거래소 그런 걸 만들자 하는 구상도 서로 의논 중인 걸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이 뭐 협동조합이니까 뭘 더해 달라가 아니고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을 깨 나가자 하는 그런 저 움직임들이 협동조합이 확산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그런 게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법이 있잖아요. 지원법.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법에 보면은 그게 지원받는 대상이 뭐 이런 상법상의 회사 근데 규모가 얼마냐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협동조합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경쟁한다 할 때 지금 법 구조로 보면은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법제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겨레 신문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인 사명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들도 그런 사업도 이제 협동조합에 맞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고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비틀비틀 그리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배구조 문제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회사라는 틀을 차용했잖아요. 주식회사로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면서 이 매출을 올려라 수익을 내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주식회사로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연말 주주총회 되면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옷하고 몸하고 안 맞는 옷을 입고 기업 활동을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해온 거죠.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가장 큰 바운드리가 협동조합이고 거기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나중에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을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뭐 어려운 주위 사람들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일하는 그런 협동조합 기업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더 혁신적인 모델로. 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차용을 안 하고 또 주식회사 형식으로 가건 어떤 형식으로 가건 그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가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사회적 협동조합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게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런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겨레 신문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다. 이게 왜 생겼습니까? 돈을 출자한 사람들도 배당을 받으려고 돈을 낸 게 아니거든요. 헌금을 낸 셈으로 성금을 낸 거죠. 그 한겨레에도 좋은 신문 만들려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신문 그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신문을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하려면 기업으로서 한겨레가 굴러가야 되니까 주식회사 형태 또 밖에 없으니까 그 형태를 차용했던 거고 그렇게 그 형태를 빌어가지고 기업 활동을 계속 해봤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저 비정규직 욕을 많이 했지만 비정규직도 한때 제법 많이 고용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또 어떤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한다. 우리 또 가치에 부합하는 어떤 거기에 이제 지면 이만큼 할애하자. 또 그런 사업을 하자 할 때 일단 요새는 이제 입에 나오는 말이 이제 돈 되냐 이러거든요. 그 돈 되냐? 무슨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 늘 이제 간당간당 흑자나거나 겨우 굴러가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주식회사라는 지배구조 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혼돈이 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협동조합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전국의 주주들, 뭐 지역별 모임 가져가지고 으쌰으쌰 할 거고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요. 원래 왜 만들었느냐, 왜 생겨났느냐, 한겨레가 그런 어떤 사명, 뭐 목적 이런 걸 분명해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 그에 맞는 지배구조인 셈이죠. 사명지향적인 기업에는 협동조합이 맞겠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제 프랜차이즈 말씀드렸지만 그런 프랜차이즈의 어떤 특징이 동질성이죠.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 전국에 천 개 있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 내용이 똑같고 또 본사하고 거래하는 과정도 다 똑같습니다. 공동 보조를 취하기만 같이 하자라고 뜻을 모으기만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협동조합이 잘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일태면 그 SSM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동네 슈퍼들 다 이제 망한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책을 세운 게, 한 달에 두 번, 일요일 날, 대형마트들 문 닫게 하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데서 삐져나오잖아요. 풍선 효과로 해가지고, 이게 규제로 해가지고 막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 LG마트, LG25시 같은 게 있잖아요, 편의점. 저게 동네 슈퍼들 하기에 딱 좋은 겁니다. 동네 슈퍼 하는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마케팅 브랜드 하는 협동조합 기업을 하나 만들자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스펙 관리하고 뭐 품질 관리 또 마케팅 브랜드 그렇게 하는 뭐 뭡니까 협동조합 25시 같은 간판을 하나 그려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 같으면은 이미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우리만큼 시장 만능적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 말을 하는데 미국도 이렇지는 않거든요. 미국은 무지무지 큰 나라잖아요. 여긴 다양합니다. 특히 유럽 가서 보니까 깜짝스러운 게 우리는 이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1997년 IMF 이후로 그게 막 급속히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독점 기업 그거에 맞서 가지고 경제적 약자, 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그 이익을 옹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각 나라들마다 독점 금지법, 우리 같은 건 공정거래법이죠. 여기에서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공정거래법, 독점금지법이라는 게 대기업 독점을 막자는 거잖아요. 협동조합은 그 기업 활동 자체가 그런 일을,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헌테라라는 낙농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는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25%를 점유하고 전체 낙농업의 90% 이상이 폰테라 한 기업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반 시장 같으면. 근데 그런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수출 창구 단일화라 그래가지고 그 폰테라 기업한테 수출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제스프리라고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 그 키위 업체 아시죠? 키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창구 단일화 정책에 따라가지고 제스프린만 우리나라 외국으로 키위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 사과 수출 업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8월에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제스프린 쪽 손을 들어줬죠. 이게 아까 같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독점금지법에서 규제하고 하고자 하는 원래 그 폐해 그거를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경제적 약자들한테 나눠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선언적인 문장은 담아놨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갈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만 영리라고 비영리로 보고 협동조합은 영리로 보고 있거든요. 영리 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은 경제적 스테이크홀더스들 그런 경제적 약자들한테 그 편익을 그 이익을 나누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영리고 또 공익적인 기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국제사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이제 분류한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협동조합 법을 만드는 협동조합 쪽의 사람들도 아니다 하면서도 그 정도는 용인을 한 거죠. 그것까지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들 납득시키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 어릴 때 차별이 심했잖아요. 또 이 동성애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 여전히 뭐 그런 시각이 강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 심정을 이해를 못했고 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이해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이제 계속 듣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활동에 들어가면은 또 기업의 생활, 기업 활동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죠. 그 이윤 동기, 승자 독식 이런 게 불가피한 걸로 필요악인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회만의 우리 사회가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것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식들도 이게 착하게 사회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남들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100명이면 그 중에 이만큼은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회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뭐, 저, 봉사, 시민단체? 시민단체 가기엔 또 좀 그렇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뭐, 많은 건 아니지만 평균적인 그런 건 누리면서 그러나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진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거라고 보고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후세 세대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게 뭐 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런 선택지를 열어준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내가 직업을 갖겠다, 일을 하겠다 할 때 그런 쪽으로 내 가슴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현장이 열려 있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만큼 말씀드리고 같이 저 질문 나눌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